광주시가 대선을 1년이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공약 개발에 나섰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 수험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순의 동물대체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화학제품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동물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추밭에 이름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광주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지역공약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출발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등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광주를 위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광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선택됐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들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공약을 발굴해 의제화시키겠다는 보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광주의 몇 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수천억, 1조 원이 넘는 장밋빛 시나리오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소차 허브 도시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한 3천억 원 정도 써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회이긴 하지만 건물이나 타운 건립 등 하드웨어에 치중돼 있었고 몇몇 안건은 재탕, 삼탕 수준에 불과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1년을 앞두고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그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면서 충분히 그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은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선 공약 보고회를 몇 차례 더 연 다음 내년 3월쯤 광주의 공약을 확정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진영에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광주시의 문화체육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세계 수영대회 예산이 19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액되고 문화전당 예산도 83억 원이 늘어나는 등 광주의 현안 예산이 국회 교문위에서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첨단 실감 콘텐츠 사업비는 교문위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긴장될 텐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꼬맹이.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교단 앞으로 나갈 때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입의 가장 큰 관문,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러내자는 서로에 대한 격려이자 응원입니다. 이제 실감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한데 1년 동안 잘했으니까 그냥 한 대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배들과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동안 노력한 만큼 후회 없이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잘 보려고 지금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봅니다. 쌓았던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규리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엄마가 믿을게. 고맙다. 이제 남은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모든 수능 응시자들은 아침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등 기본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복합적이고 길어진 지문이 출제되는 1교시 국어 영역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과목 시험이 당일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험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대학교에서는 1,300여 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00여 명이었던 것보다 100여 명 정도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호남대는 530여 명에서 780여 명으로 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학비의 상당 부분을 장학금으로 주거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으로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수업을 듣기 힘들어하거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은 꺼려하는 경향이 강해서요. 대학들로선 내국인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 높이기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화장품이나 화학제품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그동안 동물시험이 주로 이용돼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시험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런 규제에 대비해서 동물대체시험센터가 화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9일 동안 부화 기간을 거친 달걀의 껍질을 떼어내자 선홍색의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떨어뜨리자 혈관이 터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장품이나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데 동물 대신 달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정란 같은 경우는 혈관 분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 물질이 직접 적용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물질이 혈관의 그런 용혈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의 응고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동물 시험을 한 제품과 원료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시험을 거친 수입 화장품의 유통을 막는 법률이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해 화순생물의학산업단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 대체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장 확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체시험법을 우선 화장품이지만 앞으로 이게 의약품까지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화순에 자리 잡은 센터는 화장품 등 관련 업계가 까다로워진 동물시험 금지 규제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생물의약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해남 지역 배추밭에 이름표가 내걸렸습니다. 수확기 농작물의 절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범죄 예방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해남군 문내면의 배추밭. 화물차 두 대가 배추밭에서 갓 뽑아낸 배추를 싣고 있습니다. 대낮 정상적인 배추 수확처럼 보이지만 배추를 통째로 수확해 훔쳐가는 절도 현장입니다. 전국 겨울 배추의 80%가 생산되는 해남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6건의 배추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배추는 파종 단계에서 중간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추밭 주인조차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거지로 불리는 농산물 절도범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CCTV 검색 등으로 절도범들은 모두 붙잡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기 밭으로 착각했다며 변상하면 그뿐. 대책에 부심하던 경찰은 배추밭에 이름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밭을 착각해서 그 절도를 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이 그러면 실명제를 해서 명찰 달자 이런 착안을 했다. 마을 이장들이 명찰 달기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해남 지역 400헥타리의 배추밭에 소유자를 알리는 명찰이 세워졌습니다.
문내 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이런 안을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들어가요. 편한 마음이 편코. 배추가 있는데 있으니까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명찰이 달려나니까. 해남군과 경찰은 수확기 농작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이름표를 세운 배추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500여 명은 오늘 19일 토요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설릴 대규모 시민 촛불집회에 앞서 이를 알리는 촛불집회를 광주 금남로에서 가졌습니다. 광화문 상경집회가 없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자동차 경적 울리기와 시민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앞장서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주말 광주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19일 광주를 찾아 양동시장 등을 둘러본 뒤 금남로에 설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일찌감치 언급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대선 후보 지지율도 최근 급등했습니다. 광주 MBC가 대구 MBC와 공동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 달빛 소화제가 국민 통합 우수 문화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국민 대통합위원회는 달빛 소화제에 대해서 지역 화합에 기여하는 한편 대중적 호응도 함께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TV 교양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제7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펼쳐집니다. 광주국장과 유스케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 설리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바람이 분다 같이 가자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당당하게 변화시켜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13개국 감독의 33개 영화가 준비됐습니다. 개막작은 20세기 초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서프러제트가 선정됐습니다.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노 전 동구청장과 박모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